등수 n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, 그럼 1은 4k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죠. k는 정수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, 그죠? n 대신에. 그럼 이거는 4k 더하기 1. 제곱, f 4k 더하기 1 하면 되겠죠. 4k 더하기 1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 플러스 3이 됩니다. 그럼 16k 제곱되고 8k 나오고, 그러면 4k면 12k 플러스 1, 2, 5죠? 5가 된 거죠. 자, 그럼 이거는 4로 나누는 나머지니까, 자, 4로 묶고 있게 되면은 4k 제곱 플러스 3k, 5는 1하고 이렇게 되잖아요. 되죠? 4, 1은 4, 1, 5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죠? 그죠? 1이 됩니다.